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형사 재판에 불려나가게 됐습니다. 자기에게 제기된 추문을 돈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3월 말부터는 법원에 매일같이 나가야 합니다. 연방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한인 표심이 결집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출근 시간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지하철이 한동안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며 전원 복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표팀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받은 외교적인 충격을 일본과 교섭으로 완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형사재판에 불려나가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추문을 돈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3월 말부터는 한 달 반 정도를 법원에 매일같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운동에도 지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뉴욕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온 성인 배우 스토미 다니얼스에게 1억 7천만 원을 건네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처럼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연기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3월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소된 형사재판 중에 처음으로 재판 일정이 잡힌 겁니다. 재판은 수요일만 빼고 일주일에 4일간 진행되는데 최소 6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 형사재판은 피고가 재판정을 떠날 수 없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유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엔 재판에 나가고 밤에 유세를 다니겠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주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bviously I'm running for election. I can't. How can you run for election and be sitting in a courthouse in Manhattan all day long? I'm supposed to be in South Carolina right now. 또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이 문서를 회수하려는 정부 시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5월 말로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조지아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측이 8월 재판을 요구 중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시안 남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의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한인 표심이 결집해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DMB 한국어 시험 폐지를 막고 주류 봉사자 시험에 한국어를 도입하는 등 주의회에서 한인 사회를 대변해온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올해 선거에서 연방하원 47지구에 출사표를 낸 데이브 민 의원에게 최근 상대 후보의 무차별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 나온 같은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자 인종차별적 메시지까지 동원해 민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We're in a strong position to advance into the general election and then to beat the likely Republican. Our polling has us up a lot in the primary and up 7 points. against the Republican in the general election. 이미 데이브 민 의원은 현역 K리포로 연방하원 의원과 가주 민주당은 물론 LA 타임스 등 주류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Campaign for California 47 is looking very strong. I've been endorsed by Katie Porter, who is the incumbent. She is leaving the seat behind. I'm endorsed by the Democratic Party. I'm endorsed by the Los Angeles Times.
전문가들은 아시안 인구가 많은 연방하원 47지구에서 한인 표심이 결집하면 데이브 민 의원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을 공격하는 아웃사이드 머니가 많이 수백만 달러가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브 민 후보를 공격하는 광고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럴수록 더욱 한인 그리고 아시안 표가 이제 데이브 민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또는 자원봉사자 후원금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아시안 남성은 신뢰할 수 없다며 데이브 민 의원을 공격하는 상대 후보를 한인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8일 보도해드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놀만디에 위치한 고층 빌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LA 카운티 보건국 직원으로 직장 내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은 LA 카운티 보건국 소속 환경보건 전문가인 헤더 휴즈로 확인됐습니다. 휴즈는 투신하기 전 남긴 유서를 통해 자신이 그간 직장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정신건강 지원조차 거부당해 결국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즈가 최근 의사 권고로 병가 신청을 했으나 직장 상사로부터 이를 거부당했다는 내용도 유서에 담겼습니다. 한 보건국 직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보건국 간부들의 독단적인 부서 운영으로 극도로 위협적인 근무 환경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카운티 노조 측은 LA 카운티 보건국장에게 불합리하고 보복적인 직장 환경 조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보건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출근 시간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지하철이 한동안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며 복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매사추세츠 베이 교통국 MBTA가 운영하는 지하철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지만 지하철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아침 매사추세츠 보스턴 지역의 정전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I didn't even get on at Haymarket and now I'm going to walk to work. It's very inconvenient. I walk 15 minutes to the T stop anyway. 정전 사태로 지하철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모든 시스템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지하철 이용객들은 전원 복구를 기다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We had some delays, but I didn't mind and I got to chat to the person next to me. 교통국은 지하철 운행은 1시간 안에 복구된다고 했으나 일부 구간은 오후가 돼서도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구됐다 해도 지하철이 전원 문제로 거북이 주행을 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지하철은 소규모 지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오래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철 운행을 전면 중단합니다. All the time. Every single day I get texts from my coworkers. Oh, I'm going to be late. Something's down. Something's not moving. I wish it was a little bit more efficient.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기가 끊어졌을 때 비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8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국은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전문가 전망치보다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건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24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입니다. 네, 2024 LA 아트쇼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엔 모두 9개의 한인 갤러리가 참가해 한지부터 자개까지 한국적인 특성을 가득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LA 아트쇼를 다녀왔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K-아트. 높아진 관심만큼 한인 갤러리들의 주류 아트쇼 참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한 2024 LA 아트쇼에는
무려 9개의 한인 갤러리들이 참가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한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지와 자개 등 한국 고유의 소재를 이용한 현대 한국화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주로 이제 한국의 풍경을 그렸지만 제가 특별히 이번엔 그 한국화의 방법으로 그린 모뉴멘트 밸리 그 풍경을 준비했습니다. 제 작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는 동양화 같기도 하고 서양화 같기도 한 굉장히 이제 어떤 정체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캔버스에 아크릴을 써도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진을 돗자리 엮듯 이어 만든 작품과 천을 조각으로 잘게 찢은 뒤 붙여 만든 작품들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용한 작품이고요. 어떤 거는 아크릴릭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다시 붙이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또 천을 색깔을 새로 입혀서 옷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작품의 재료를 구애를 받지 않고 하는 게 저희 작품의 특징인데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화려함과 독창성을 겸비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에리아트 쇼를 나와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가 주로 한국적인 아름다운 작품을 해외에 선보이겠습니다.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아트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LA 아트쇼는 오는 일요일까지 개최되며 티켓은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3월 5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한인들은 2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 PDI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1,630명,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490명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된 남가주 지역 한인 유권자 수가 총 14만 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투표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한인 유권자 수가 많이 늘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편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 한인 유권자는 기표 후 반드시 반송 봉투에 서명을 한 후 3월 5일 자정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길가에 설치된 투표함에 동봉된 투표 봉투를 넣으면 됩니다. 투표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분들은 LA 한인회, KSC 또는 KYCC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준결승 경기를 하루 앞두고 한국 대표팀 선수들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강인 선수를 향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 이강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성윤 기자입니다. 요르단과 경기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강인의 SNS에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없다, 대표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등의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이강인이 SNS에 사과문을 올리긴 했지만 이강인이 9살이나 많은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에게 주먹질까지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강인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바이러스 감염 증세로 어제 소속팀 경기에도 결장했는데 이강인 측은 SBS와 통화에서 이강인이 몸 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직접 사건 경위 등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은 대회 기간 있었던 선수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축구계 한 관계자는 이강인과 일부 고참급 선수들 사이에 이번 말고도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일부 선수들이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할 것을 클린스만에게 요청한 것은 물론 다음 A매치 때도 이강인이 선발될 경우 대표팀 차출을 보이콧하겠다는 의견까지 전달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선수단 갈등 봉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하성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을 물러나게 하기로 사실상 정했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고 요르단전 하루 전날 선수들 사이 몸싸움이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정몽규는 즉각 사퇴하라!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팬들의 시위 속에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클린스만도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전력 강화 위원들은 지도자로서 전술 부재뿐만 아니라 잦은 해외 체류 등 근무 태도, 여기에 손흥민과 이강인의 충돌로 불거진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클린스만은 요르단전 부진과 관련해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기 전날 있었던 팀 내 불화를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선수단 핑계를 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뭐 핑계를 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경질 시 지급해야 하는 약 100억 원의 위약금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위원회 의견을 보고받은 정몽규 회장은 이르면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인데 이미 경질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고 사실상 발표만 남은 모양새입니다. SBS 전영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자동차 판매가 하반기 들어서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신차 딜러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그 전분기보다 2,840대 줄어든 약 10만 대로 집계됐으며 4분기에는 또다시 10.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회는 전기차 충전 문제를 가장 큰 감소 원인으로 꼽았는데 특히 공용 충전소가 악명이 높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용 전기차 충전소의 20% 정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는 충전소로 전기차량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충전을 위해 줄을 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높은 가격과 혼란스러운 인센티브 정책 변경도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테슬라 슈퍼차지 충전소가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된다는 점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3대째 공을 들였던 북한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국가 평의회 의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총비서는 부인 리설주와 평양 순안공항까지 나와 맞았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모두 낙서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었습니다. 평양 주민들을 동원한 대규모 환영 퍼레이드까지 펼쳤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굳건히 한 전호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김 총비서는 지난달 1일에는 쿠바 혁명 65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쿠바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쿠바에 공을 들여왔던 북한으로서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 이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가 아주 중요한 형제국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충격을 받고 심각한 내부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죠. 쿠바가 남한과의 수교 사실을 언제 북한에 알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국 수교가 전격 발표된 것을 보면 직전까지 북한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아직 이번 수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믿었던 형제국이 등을 돌린 셈이지만 제외 공간을 줄일 만큼 외교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쿠바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주 밝힌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 건 북한이 받은 외교적인 충격을 일본과 교섭으로 완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 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여정은 일본이 북한의 정당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개발을 문제 삼지 말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의 방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여정은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일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시다 방북을 카드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의중을 떠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담화는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 수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북한이 북일 교섭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최대 병원인 나세르 병원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에 인질들이 억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수십 명의 테러 용의자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병원 복도가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 철골이 드러나 있는 병원 내부에서 환자들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병원을 이스라엘군이 기습 공격했습니다. 나세르 병원은 환자들과 피난민 등 8천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칸 유니스의 최대 병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나세르 병원에 인질들을 억류 중이라는 믿을 만한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수색 과정에서 수십 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Because Hamas terrorists are likely hiding behind injured civilians inside Nasser Hospital right now and appear to have used the hospital to hide our hostages there too. 이스라엘군은 몇 주 전부터 이 병원을 에워싸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과 수감자 교환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철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측이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해온 적이 없다며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뉴욕시가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주관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대학 입학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오는 10월 카이스트와 한양대, 강원대 등 한국대학 35곳의 입학 정보를 안내하는 유학생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와 음악 등 K-문화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 타인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가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링턴시에서 2명의 어린이가 코요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링턴시 동물보호소는 지난 10일과 13일 노스알링턴의 파크웨이 센트럴 공원에서 어린이 2명이 코요태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코요태를 발견하지 못해 공원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오랫동안 가정 전문의로 활동해왔던 황기선 박사가 지난 13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로 별세한 고인은 1935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피난해 의사가 된 후 미국으로 유학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탈북자 진료를 도우며 선교활동과 함께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썼습니다. 페더럴웨이에서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무려 69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법규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앤디 왕 경찰국장은 경찰의 용의자 추격을 금지하는 현행 워싱턴주 법규 때문에 차량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의 용의자 추격을 금지하는 현행 워싱턴주 법규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돼요.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미주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던 코코아 TV가 미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으로 폐쇄됐습니다.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겨야겠습니다. 2월 1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